잠수교에 들어갔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된 외국인 학생들이 경찰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구 상가 인근에선 쇠 파이프를 훔치던 남성이 적발됐죠. 한밤중에 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남성 두 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관제 요원이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Oh my God.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최근 CCTV를 활용하여 범죄 현장을 포착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등 많은 긍정적인 사례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CTV 과연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가 보시죠. 근데 여기 되게 수상하네요. 여기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거짓말하고 있네. 설정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 사실 통합감시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진심으로 몰랐어요? 네. CCTV는 당연히 경찰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셨어요? 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요? 모든 CCTV를 다 시에서 관리나 하진 않잖아요. 통합감시센터 공무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데 저 공무원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소통운동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뭘 어떻게 하면 지금 사전에 섭외하고 왔죠. 식사하셨습니까? 아, 네. 이런 나 한참 기다렸는데 언제 오시나 해가지고 기다렸어. 들어가시죠. 네. 아, 여기 경합실인데 오실래요? 전화? 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범죄센터 견학도 오시고. 아, 약간 영화관처럼 돼 있네 여기가.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와. 요 누가 신기해서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업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식 명칭은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이고요. 하는 일은 양산시에서 흩어져 있는 CCTV를 통합, 관리 그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CCTV들이 엄청 많은데 네. 양산시에 있는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시의 모든 CCTV는 아니고요. 양산시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설치하는 건 저희 쪽에 연계가 안 되고 방범용 CCTV, 네. 재난재해 CCTV, 네. 주중차 CCTV 등등의 CCTV가 이쪽에 연계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설치했지만 정문하고 후문 쪽만 이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보니까 CCTV를 활용해가지고 범죄 현장을 포착한다든지 재난재해 때 시민을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 있던데 네. 우리 시에서 긍정적인 사례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범죄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공조가 들어옵니다. 네. 우리 관제요원들이 공조된 내용을 가지고 추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절도 네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인을 잡아서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은 적도 있고요. 뭐 작년 태풍 네슬리로 인해가지고 원동 단장천이 범람이 됐을 때 근처에 트럭이 이제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네. 저희 뭐 관제요원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자연재난부서에 빨리 일찍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시민의 재산을 또 보호한 적도 있고요. 일단 한번 저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아니 근데 CCTV 쫙 보니까 그 영화 보면은 범죄 현장 같은 거 이제 요원이 범인 뭐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저 큰 화면에 띄어요. 키 185 금방 패스 코트 찾아. 뭐 이런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 가능해요 그게 진짜로? 가능하죠. 여기 지금 관제 요원들이 보고 계시는데 요 화면을 큰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범죄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관제 요원분들이 혹시나 모니터링을 하다가 수상한 장면이 있다 하면은 그걸 바로 112에 혹은 안전총괄과 그리고 소방서 쪽 바로 연결하죠. 물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거의 여기까지 찼거든요. 아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 제가 보면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면 이게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한 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차 빠지면 근데 네. 바로 여기까지 찼네요. 금방 예, 금방 여기까지 찼어요. 차가 거의 여기 있었거든요. 네, 여기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간발의 차이로 진짜. 이게 몇 시간 동안에? 겨우 3분 만에 일어나요. 그, 3분 만에 정말.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네네. 근무 요원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분들 어떻게 우리 여기 관제 요원분은 총 20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제 5명이서 이제 3교대로 들어가요. 아, 일체 공백 없이 근무하고 계시고 카메라 모니터에 거미줄이 쳐 있거나 그러면 바로 또 우리 유지보수가 또 상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또 카메라가 또 갑자기 또 고장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바로 또 유지보수가 또 현장 또 출동해가지고 아, 또 처리하고. 실제 상주 인원은 5명이죠. 5명. 그러면 한 명당 몇 대씩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 명당 적어도 600대. 600대. 네. 65. 65, 30. 30. 65, 30. 3000. 저희가 2900 몇십 대. 계산 안 돼요? 얼마 전에 치매 노인이 실종돼가지고 네. 공무원 협조 요청 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또 네, 일단 치매 노인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양주동에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관제위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찾았고요. 경찰에서 어떤 치매 노인이 발생이 했다라면 네. 이제 관제위원들이 카메라를 다 확인하는 거죠. 할머니 동선 어디쯤인지. 그러면은 그 추적을 한다 했잖아요. 네. 인상착의? 아, 그렇죠. 뭐, 인상착의만 보고. 아. 그럼 눈썹이가 좋아야지만 좀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직업의 노하우 아.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CCTV를 발견하고 네. 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범죄 관련 지표에 네. 좀 영향을 실제로 주는 것 같으세요? 2020년도를 보면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CCTV 영상을 2000건 정도 제공을 해서 한 1600건 정도 범죄에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 80% 정도 검거된 것 같아요. 네. CCTV가 없으면은 검거하기가 좀 힘든 경우죠, 요즘에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외에 네. 지금 관제통합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또 여성 안심 기각길 비상벨 설치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 CCTV에 네. 이제 비상벨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여성이라든가 노인, 아이들이 위험이 닥쳤을 때 네. 비상벨을 눌러서 저희 관제센터 요원과 1대1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건데 이게 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머니께서 네. 길을 걸어가시다가 다리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비상벨을 누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관제요원이 119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할머니 쪽에 누른 적도 있었고 아기들이 혹시나 이제 밖에 나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비상벨을 눌러서 네. 집까지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데 애로 사항이라든지 하시면서 아, 이런 일은 정말 힘들었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기 앞에 CCTV 설치하면 우리 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게 좀 힘들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CCTV 설치해달라는데 한 개소에 설치하면 최대 2천만 원 예산이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곳에서 설치를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쵸. 그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뭐 관제원분들은 계속 모니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좀 피로가 많아서 안구 건조라든가 눈 수술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CCTV 담당자로서 네.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제 CCTV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해서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이제 CCTV 요원들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보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 시에서 안심하고 네. 제가 잘 생활할 수 있겠다. 안심이 많이 됐어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